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현금과 9만 5천 원의 식사를 제공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를 선고받고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나옵니다.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봉투 역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선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의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법원 판사가 적폐다, 판사 자격 없다, 잘라버려라, 쓰레기 판사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등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조희연 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인신공격성 비난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인자입니다.